안녕하세요. 남아공 케이프타운 한글학교 교사 권옥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좀 유용한 앱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글학교 교사로서 맞춤법, 띄어쓰기를 좀 편안하고 제대로 보내고 싶을 때이 앱을 사용하시면 좀 유용합니다. 제 핸드폰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카카오톡이고요. 자, 여기 화면에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실제로 메시지를 이제 넣어 볼게요. 자, 메시지를 다 넣었는데요. 이제 버튼을 한번 여기 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틀렸고, 띄어쓰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바래요 라고 많이들 쓰시는데요. 실제 바라다가 기본이라 해서 기본이기 때문에 바라요 라고 쓰는 게 맞죠. 바라요. 그 다음에 건강하길 모두들 해서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띄어쓰기도 제안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여기를 클릭을 하면요. 자, 바뀐 대로. 아까처럼 바래요가 아니라 바라요로 바뀐 상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다음 문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띄어쓰기 안 했으니까 띄어쓰기도 이렇게 바꿔서 해주고요. 여기 보면 화이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화이팅이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제 F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F로 시작해서 파이팅이라고 쓰는 게 맞대요. 그래서 파이팅이라고 쓰시는 게 맞춤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파이팅입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바뀐 게 이쪽으로 들어가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뀐 상태로 들어가죠. 파이팅이 파이팅으로 띄어쓰기가 다 돼서 들어갔고 모두들 띄었었고 건강하길 아까 바래요가 바라요로 맞춤법이 제대로 돼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제대로 맞춤법, 제대로 띄어쓴 문장이 이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기능으로는 번역인데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고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가끔 성인 기초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될때 정말 꼭 중요한 부분은 한글과 영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잘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메시지를 먼저 쓰지 마시고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한국어, 영어,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 준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또 여기는 이제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제 바꿔주는, 자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제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입력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에서 영어로 해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요. 선생님들도 필요하신 부분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계속 이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영어가.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고, 이게 크게 이제 여기 X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한국어는 사라지고, 이렇게 영어만 채팅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뭔가 이제 주어가 I인데 위로 돼 있거나, 뭐 또는 스펠링이 조금 다르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최종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맞는데 가끔 한국어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했을 때 주어를 생략하면 주어를 이 번역 앱에서 I, 그러니까 I로 이제 기본적으로 놓더라고요. 그래서 꼭뭐 주어를 당신은 또는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주어를 좀 넣어줘야 번역할 때좀 수월하게 갈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최종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괜찮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눌러갑니다.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랑 같이 보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영어만 보내도 되는데 저는 보통 메시지 할때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해서 학생들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만. 중요하지 않고 보통 일상적으로 보내는 건 한국어로만 보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 이런 것들 활용, 이걸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번역도 번역 앱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이 부분이 많이 유용하니까 한국어를 전공한 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뭔가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본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